이제 너에게 다시 태어나 I will be back 너를 바래. 경무청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빚어진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심대하고요. 이것이 또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입국 금지됐습니다 지금. 네,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에 유승준 씨가 나와서 좀 놀라셨나요? 사실 병역 기피가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겁니다. 보신 대로 과거 유승준 씨 사례를 보면 병무청과 법무부는 왜 입국을 금지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그 입국 금지 조치가 옳건 그르건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항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 한 외국인이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한국 입국이 거부돼 공항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입국 금지 과정에서 이번에도 국정원이라는 약방의 감초가 등장했고 금지 이유도 참 나쁘끄러웠습니다. 2013년 4월 19일 밤 일본인 반 히데유키 씨가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반 히데유키 씨는 일본에서는 저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사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반 히데유키 씨입니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주는 교보환경대상 국제부문상 수상자로 초청받아 한국에 온 겁니다. 그야말로 좀 힘들었고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인 거고 이제 그런 활동 내용들이 존명을 받아서 국외 수상자로 국제부문 분야에 있어서 해당 이제 부문의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시상식 말고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ような仕事があって行こうとしたんですか? 披露式があるというので、この賞を受けることじゃなく他の企画とか活動はなかったんですよね? 何もないです。 그런데 히데유키 씨는 입국 심사장에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끌려 별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2013년 제가 入国に会う時には理由については一切言っ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僕は何度も理由なんて自分が入れないのかという理由を聞きましたけど。はい。 결국 히데유키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히데유키 씨는 2년 전인 2011년만 해도 한국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했습니다. 그때가 후쿠시마 사태 직후인 2011년 4월이었는데요. 홍영표 의원의 초청을 받아 이곳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전과 관련된 강연도 했습니다. 히데유키 씨는 일본의 환경단체인 원자력 자료정보실의 대표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히데유키 씨는 감염병 환자도 아니고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총도 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도 아니고 그 전에 한국에서 추방당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 히데유키 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히데유키 씨는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한국사회와 관련해 어떤 발언도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この入国
拒否をされる前に韓国の原発政策について対して批判的な意見とかを出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韓国の原発について具体的に批判的なことは言っておりません。韓国の原発政策以外に韓国の他の社会問題とか他の一種について話したことありますか？いや、ないです。도대체어떻게된것일까요?하승수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은입국금지요청기관과입국금지사유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했으나각하당하자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승수위원장은히데유키씨를추방한것은원전에대한비판적인발언을원천적으로차단하려는목적이라고말합니다. 2011년4월달에그러니까후쿠시마원전사고일어난직후에대한민국에들어와서국회에서도강연했었고대한민국의어떤뭐어쨌든그런뭐실정법이라든지이런것들을위반한적도없고위반할가능성도전혀없는그런그런사람이기때문에반히데유키씨에대해서입국금지를한다는건도저히그거는뭐저는납득이안되는일이고이건어떻게보면원전에대해서비판적인의견비판적인발언하는사람발언하는것자체를막으려고하는거아니냐하지만지난4월법원은입국금지는국가안보와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정보를공개하지않아도된다고판결했습니다그런데소송과정에서뜻밖의사실이드러났는데요이건법무부가법원에제출한준비서면입니다여기보면입국금지요청을한기관이정보공개법제4조3항에해당하기때문에공개를하지않아도된다고나와있습니다정보공개법제4조3항은이렇습니다정보공개법제4조3항에해당하는기관이어디인지행정자치부정보공개담당관계자에게한번물어보겠습니다그정보공개법4조3항에해당하는기관이그어느기관인가요법령이제정됐을때그내용을좀보니까그당시에는국가안전기획부라고있었거든요국가안전기획부가그범위내에서이제정보를국가안전관련된기관으로지정이돼있었고현재는국가정보원만그해당되는기관에들어가있네요네알겠습니다정보공개법제4조3항에해당하는기관은국정원뿐이라는겁니다그럼히데유키씨를한국에못들어오게한건결국국정원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국정원에도한번물어볼까요네확인해보니까예그런게그런사실이없다는뜻입니다그없다는것인가요확인해보니까예예행자부얘기를한번들려줘보겠습니다그해당하는기관이국정원밖에없다고관계자한테들었거든요그건모르죠우리가어딘지는저는확인해보니까뭐그런아는사람이아무도없고그런전혀확인되지않거든요그사실자체가없는건가요확인이안되는건가요그확인안되니까없는거죠아무한사람이없다는거는확인안되니까없는거죠예규정은난모르겠고몰라몰라난모르겠고몰라몰라몰라안된다고혹시개그콘서트에고집불통아저씨생각나지않으세요아무도이유를말해주지않지만결국따져보면히데유키씨는한국에못들어온이유가원전에비판적이었기때문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탈원전문제뭐이런것들을똑같이주장하는외국단체니까더군다나국내단체는뭐자기네들마음대로뭐어떻게되지만외국인이또온다그러면또살짝긴장하지않겠어요그런것때문에아예입국자체를하지못하게한거아닙니까기본的にはの自由お互い言論の自由な国ですので、はい、その喋ったことを理由に入国を拒否するというのはあってはならんことだと思います。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아예입국을봉쇄하는나라좀부끄럽지않습니까그리고그부끄러운짓의중심에는바로국정원이있었습니다국제분쟁사안도아니고결국에는이제대한민국의원전확대정책에대해서비판적인시각을가진외국의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입국 금지를 시켰다면 이건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국내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 국가정보원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위반했다라고 지금 봐지는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신동윤이었습니다.